2009년 7월 6일 경찰은 스포츠조선 A 사장으로부터 중요한 증언을 확보합니다. 조선일보 사주 일가 중에서 장자연을 만난 또 다른 방 사장이 있다고 했습니다. 2007년 10월 청담동 한 중식당의 저녁 식사 자리, 그곳에 장자연이 있었습니다. 이 자리를 만들고 식사비를 결제한 사람은 방용훈 사장이라고 했습니다.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의 동생, 코리아나 호텔 방용훈 사장이었습니다. 당시 그는 조선일보의 대주주였습니다. 안목자고 정한 사람이 방용훈 사장이거든요. 예, 예. 원래 좀 사장님하고 좀 친분이 있는데. 내가 누가 그랬잖아요. 거래가 방용훈 사장이 만든 식사가 되고. 2007년 10월 저녁 식사를 한 장소는 청담동에 위치한 한 중식당. 그날 저녁 자리에는 10여 명의 참석자들이 있었습니다. 남성 참석자들은 방용훈 사장 외에 한모 사장, 스포츠조선 A 사장, CNN 한국 지사장, 주한 미 대사관 공사 등이 있었습니다. 여성은 장자연 씨와 중견 배우 B 씨, 그리고 유흥주점 관계자 등이었습니다. 그 사장이 예. 그때 이제 그 자리 와서 같이 인사들 좀 했으면 좋겠다. 너 같은 장 씨구나. 그리고 그리고 비슷비슷한 사람이 좀 있었던 것 같고. 그때 방용훈 씨가 그때로 온 사람이 조셉 윤이라고. 예. 그때 한국 조한미 대사관 공사했어요. 육자회담 대표도 하고 미국 대표 조셉 윤. 예. 그리고 이종는 한국 지사당. 한 방용훈 사장의 나이가 좀 후배인데 항상 방용훈이 간다는 X가 따라요. 간다는 같이 가요. 강정호도 장자연한테 불러가 소개해준 게 한 조선일보 사주 일가가 가는 자리에 같이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. 한모 씨. 그는 방정호 사장과 장자연의 술자리에도 함께였습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좀 뭐 방용훈 씨라든가 방정호 씨라든가 이런 조선일보 쪽 분들하고 뭐 여자분들 만나는 관계를 많이 이렇게 그술 뭐 저 동태가 돼가지고 저는 밥 먹고 댕기고 뭐 술 한잔하고 댕기는 동태들이지. 중식당 저녁 모임에 대한 수사는 얼마나 이루어졌을까요? 동석자였던 스포츠조선 A 사장은 세 차례 신문을 받았습니다. 담당 형사가 전화왔었고 형사 왔다 갔어요. 네네. 그래서 난 있는 그대로 이렇게 했고. 다른 참석자들은 조사를 받았을까요? 당시 주한 미 대사관 공사였던 조셉 윤. 그는 현재 외교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 중입니다. 메일 보내는 답이 없으셔가지고 좀 찾아봤습니다. 무슨 메일 보냈는데? 아, 예, 2007년 10월달에 장자연 씨 만나셨어요. No recollection. I do not remember at all. 어떤 거에 대해서 기억 못하시나요? I don't even know who she is. 그건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recollection이 없어요. 장용훈 씨하고 자리 많이 같이 하셨나요? 평소에. You know, he's a friend. Of course, he's a friend. You know. 혹시 경찰 조사 받으셨나요? 무슨 경찰 조사를 미쳐? I'm crazy. 왜 연락이 와? 그 자리에 있던 다른 분들한테는 많이 연락. 그래? 난 I don't know anything about. 장자연 씨의 소속사 후배 김지연 씨. 그녀는 술자리에서 만난 사람들을 지목했습니다.
이쪽은 뱅기어 있는 분이고 이쪽은 제 기억에 있는 뱅기어 낮에 본 적은 없는 분들. 그 중에는 방용훈 사장이 있었습니다.